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요, 아르헨티나에서 외화 거래가 전격 통제됐었죠. 그 소식과 함께 바네크 솔리드엑스에서 ETF를 기관 상대로 지금 판매를 한다고 소식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지어서 그동안에 흘러왔던 역사들 통해서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이러한 큰 흐름이 똑같이 적용이 될지, 전체적인 그런 역사적 패턴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일단 먼저 아르헨티나 이야기를 좀 먼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바로 대통령 선거에서 좌파의 그런 후보의 집권 가능성이 커지면서 갑자기 그 아르헨티나의 통화 가치와 주가가 폭락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국가 신용 등급이 부도 직전 등급으로 떨어졌다. 이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익히 들으셔서 아셨을 거고 이미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다 올려드렸었죠. 네, 그 내용입니다, 바로. 하지만 어떤 조치가 있었냐? 아르헨티나 정부에서 기업들 대상으로 9월 1일부터 연말까지 미국 달러화 등 외화를 사서 외국에 보내려면 중앙은행의 허가를 받도록 지금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예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어요. 4년 전이었죠. 4년 전에도 그렇게 자본 통제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이런 지금 사태가 일어났고요. 자본 통제를 한다는 자체가 또그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신용을 또 떨어뜨리는 일이 돼버리는 거죠.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가 아메리카 대륙인데, 북미와 남미가 있다면, 남미에서 그래도 경제 규모가 2등 정도 하는 국가인데, 이렇게 인위적인 자본 통제를 했다는 자체가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아까 기사로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달러의 가치가 지금 엄청 올라갔죠. 예, 한 40에서 45 선에 있었던 이 달러, 페소화 환율 가치가 거의 60 가까이 지금 뛰었었고, 그와 함께 지금 아르헨티나 증시도 폭락을 해서 고점 대비 46%가량 지금 떨어졌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되게 심각한데, 그래서 지금 현재 사람들이 이제 불안하니까 아르헨티나의 그 페소화에 대한 그런 가치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죠. 거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니 지금 현재 뱅크런 사태까지 일어났다고 9월 3일 기사가 나왔습니다. 예, 지금 되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은행마다 지금 돈 인출하려고 장사진이고, 이제 지금 뱅크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사실. 예,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런 소식을 듣고 나서, 그리고 달러를 함부로 사고 팔수 없다. 중앙은행이 허가를 받아야 된다. 지금 이 기사를 접하시면서 여러분들 지금 딱 떠오르는 게 있을 겁니다. 이럴 때 항상 뭐가 올랐었죠? 그렇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이 부상을 하게 되죠. 왜냐, 지금 아르헨티나의 그런 페소화 가치도 지금 뭐 거의 뭐 떨어진 상태고, 그렇다고 달러를 뭐 함부로 내가 거래를 할수 없는 상황이고, 다 막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엔 또 거래소로 몰려들 수밖에 없다. 하나의 비트코인 자체가 자신의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지금 페소화로 들고 있으면은 자기 통장에 페소화로 들고 있으면 그 의미가 없다는 거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비트코인으로 하는 게더 안전하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지금 되게 부상이라고 합니다. 각광받게 될 것이라고도 전망까지 나왔고요. 벌써 프리미엄이 붙었죠. 8월 중순부터 해서 프리미엄이 슬슬 붙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 소식 지금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 싶은 건요. 이제 이러한 지금 흐름 속에서 네덜란드에서, 이 도이치가 네덜란드인데, 네덜란드의 이 중앙은행에서요. 크립토 펌스, 그러니까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 사업자들에게 규제를 2020년 1월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한글로 지금 돼 있는 걸좀 보실게요. 로이터에서 나왔던 기사였는데요. 시행일자는 2020년 1월 10일자부터 이제 시행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은 바로 이 네덜란드 중앙은행에 등록을 마쳐야 된다고 지금 합니다. 드디어 규제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및그 유럽에 있는 각 국가들이 규제를 하려고 지금
현재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액션을 취하고 있죠. 여러분들 기사로 다 접하셨을 겁니다. 상당히 내년이 더 기대가 되는 바이죠. 그래서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암호화폐와 일반화폐 간의 교환 서비스, 그죠? 일반화폐니까 각국에 있는 그 신용화폐로 암호화폐를 구입할 때그 제공하는 회사들, 즉 거래소죠. 암호화폐 그리고 원래 서비스 제공 회사들은 네덜란드 중앙은행에 등록을 해야 된다. 이러면 더 이제 규제 속으로 들어가서 더 안정적으로 가기 때문에 더 많은 금액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바탕을 제공해 준다. 이렇게 보면 된다고 그때 말씀드렸었죠. 그 상당히 지금 좋은 소식이고, 이제 하나 또 말씀드릴 거는 바로 바네크, 솔리드 X 지금 소식입니다. 이들이 지금 비트코인 ETF를 몇 번이고 지금 거절돼서 연기가 됐었죠. 연기가 된 상황인데, 지금 어떠한 지금 또 안을 내놨냐. 바로 Institutional Investors. 기업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비트코인 ETF를 지금 팔겠다.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러한 기사가 나왔었는데, 한편으로 지금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바로 이 제이크, 이 사람인데요. 제이크, 뭐, 체르빈스키라고 얘기하는데, 우선 이 사람 얘기하기 전에 잠깐 이거 얘기를 좀 잠깐 하겠습니다. 바네크 솔리덱스가 지금 어떠한 액션을 지금 취하려고 하냐면, 이번에 ETF 상품 판매는 개인으로 대상으로 하는 ETF 상품 판매가 아닙니다. 왜? 지금 SEC에서 그걸 거절했잖아요. 뭘 거절했냐면 개인 대상으로 ETF 판매하는 걸 지금 거절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약간 좀 편법적으로 좀 들어간다 해야 될까요? 그렇게 얘기하면 좀 부정적이겠죠? 어떻게 보면은 좀 해석을 다르게 해서 이 규정이 저도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맥락은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해석을 좀 해서 이 안에서 SEC 규정을 다시 해석을 해서요. 결국에는 이건 가능하다는 거죠. 라이센스를 갖춘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모증권 판매를 이제 통해서 비트코인 ETF를 하겠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쉽게 얘기해서요. 이게 이제 신용화폐이고 펀드 또 다른 펀드 또 다른 펀드가 있고 만약에 비트코인 ETF가 있다 치면은 뭐한 다리를 거쳐서 뭐두 다리를 거쳐서 세 다리를 거쳐서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결국에는 이렇게 거쳐서 이거 가운데는 결국엔 상품이죠. 이러한 상품들을 거쳐서 이 상품이 결국은 비트코인 ETF를 투자할 수 있게. 결국 여기서 일로 직접 가는 건 현재 SEC에서 승인 안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하겠지만은 지금 이걸 이런 방식으로 지금 해보겠다. 이렇게 만약에 지금 해놓는다면은 결국에는 실현을 하는 거잖아요. 하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서 바로 다이렉트로 가는 것도 SEC에서 해줄 여지가 있지 않을까. 지금 자꾸 노력을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달라, SEC 보고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SEC에서 지금 하겠습니까? 해주겠습니까? 하지만 결국 이걸 통해서 만약에 지금 기관 투자자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돈이 들어간다. ETF, 비트코인 ETF로 돈이 들어간다. 그럼 이제 사례가 또 하나 만들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바로 다이렉트, 개인이 비트코인 ETF를 투자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전 이거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헤지펀드, 브로커, 은행 등 기관에만 비트코인 ETF 상품 판매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결국 개인들 돈이 일로 다 들어가는 거니까 결국 이 돈들이 비트코인 ETF로 간다. 이해가셨나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이분이 뭐냐면 미국 정부 법률 변호사 제이크 체르빈스키라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트위터에서 언급한 이 말이 결국 이 말입니다. 어떤 말이냐?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바네크 솔리드X가 출시하는 비트코인 신탁은 일반적인 ETF가 아니다. 맞죠? 개인 대상으로 한 ETF가 아니죠. 이는 6년 전 출시된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과 비슷하다. 여러분 그레이스케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미 투자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품과 비슷한 형태다. 그래서 제한적 ETF면 완전한 ETF라고 부르기에는 무리가 있다. 당연하죠. 완전한 ETF라고 했으면 진작에 SEC에서 승인을 해줬겠죠. 예. 어떻게 보면 좀 말장난일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저는 이거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좋은 시그널이다. 좋은 액션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바네크 솔리덱스 관련해서 3개월 전에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다 이렇게 올려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3개월 전에 또 역시 연기가 됐었죠.
연기가 됐었고, 그 최종 데드라인은 10월 18일이었는데, 8월쯤에 다시 승인을 할 거다, 다시 심사를 할 거다라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8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8월 12일 SEC는 비트와이즈, 바네크, 솔리덱스 그리고 위셔 피닉스의 비트코인 ETF 제한에 대한 결정을 또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세 건의 승인 결정은 9월 말과 10월로 예정돼 있다라고 지금 기사가 또 떴죠. 그러니까 또이 상태에서 연기했는데 또 연기돼서 지금 9월 말 10월로 또간 상태죠.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 주요 일정으로 올려드린 거 벡트 출시를 분기점으로 해서 지금 ETF 승인 결정이 남아있죠. 9월 말 10월에 아까 말씀드렸던 거 앞에 바로 앞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거 빨간색으로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ETF가 승인 결정이 지금 남아있는데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지금 바네크 솔리덱스가 기관 대상으로 ETF를 지금 뭔가 만들어 놓는 걸 노력을 해놨다. 가운데서 해놓은 거, 그러니까 비트코인 ETF를 지금 하는 걸이 기관들이 하는 거를 만들어 놨다. 상품을 만들어 놨다면 하나의 지금 근거를 제공하는 거고, 그리고 벡트가 9월 23일에 출시된다고 했죠. 그죠? 그러면 이게 출시되고 나서 하나, 둘, 적어도 두 가지의 뭔가 비트코인을 활용한 큰 상품이 지금 만들어졌다는 거죠. 게다가 그레이스케일도 이미 있었고요. 그게 된다면 바네크 비트코인 ETF 승인 결정 기간 10월 18일인데 이때 가능성이 좀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연말에 된다가 바로 이걸 통해서 이루어질 거고 아마 이게 마지막 이제 데드라인일 겁니다. 이게 안 됐다 하면 또 제가 보기에는 이걸 만들어 놓은 이유가 내년에 또 승인 제출을 위해서 또 하나 지금 단서를 좀 만들어 놓는 것 같습니다. 이걸 통해서 또 새로운 형태로 또 제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액션을 취하는 거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상당히 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앞에 말씀드린 거는 주요한 내용 세 가지였습니다. 아르헨티나 뱅크런 사태에 이걸 말씀드렸고, 네덜란드 중앙은행에서 내년 1월부터 암호화폐 관련 기업에 대해서 규제를 적용할 것이다. 적용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했고. 그리고 바네크 솔리덱스 ETF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지금 뭐 10월, 내년 네덜란드 규제 적용 1월, 그리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아르헨티나 이 사건, 그리고 비트코인 급부상. 이 순서로 봤을 때, 2020년, 이 흐름은, 2020년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큰 흐름은, 역행할 수가 없다. 왜그큰 흐름을 막을 수 없는지, 역사적 패턴을 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자, 여러분들, 지금 앞에 보시는 거는, 바로 1900년에 뉴욕의 한 거리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사람도 있고요. 시장 같죠? 뭐, 갔다가 뭐도 좀 팔고 있고, 여기 마차도 보이네요. 마차도 보이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뉴욕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죠. 예, 물론 건물 이런 모습은 뭐, 건물의 형태, 뭐, 주거의 형태는 다들 뭐 비슷할지라도, 뭔가 이 도로에서 풍겨져 나오는 그런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900년이라 있죠? 하나 더 보실게요. 자, 이거 1900년입니다. 또 뉴욕의 한 거리인데요. 여러분 보세요. 거리에 전부 다 뭐가 있죠? 마차가 있고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이 도로를 점유를 하고 있는 주체들이 사람들과 마차들입니다. 보시다시피. 그런데 여러분, 바로 10년이 지났어요. 1910년 사진입니다. 뭔가 달라진 게 보이시나요? 도로가 좀더 정비돼 있고 이제 사람이 다니는 길과 앞에 이거 뭐죠, 여러분? 이제는 말들이 없어요, 도로에. 도로에 말들이 없습니다. 똥도 쌀 일도 없고요, 말들이, 그죠? 그래서 다 자동차로 바뀌었죠. 그리고 도로도 잘 닦였고요. 자, 뭘 말씀드리고 싶냐? 자, 여러분요,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거 불과 10년입니다. 10년 동안 말들에 의해서 동력을
그런 얻었던 그런 차들이 이제 내연기관을 통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불과 1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죠? 가마. 이건 조선시대인데 약간 제가 가져가 봤습니다. 그리고 말이 그 동력을 이제 제공하는 거. 그리고 내연기관이 동력을 제공하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더 발전을 했죠. 자, 그 다음. 이제 현대의 그런 자동차까지 오게 됐습니다. 엔진 기술이 점점 발달하게 되었죠. 여기서 잠깐 멈추는가 싶더니, 자동차 산업이 멈추는가 싶더니, 이제는 또 뭐가 나오죠, 여러분? 요즘에? 그렇습니다. 바로 전기차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죠. 전기차에서 멈추지 않죠. 또 뭐가 나오죠? 이제는 자율주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율주행, 그리고 무인자동차, 공유경제. 이런 것이 이제 트렌드가 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또 하나. 이와 곁들여서 이러한 무인 자동차, 이런 무인 자동차 같은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결국 빠른 통신이 필요하고 많은 정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통신 기술, 무선 통신 기술이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5G 네트워크죠. 지금 그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시대에서 바로 이 시대로 넘어올 때 이제 말들이 필요가 없어졌죠. 이때부터는 그냥 승마라는 하나의 취미로서 말들을 사람들이 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내연기관에서 배터리, 모터, 이것으로 이제 동력을 이끄는 걸로 자동차가 바뀌고 있어요. 이제 이것이 도로를 덮을 날들이 머지않았습니다. 지금은 적지만요. 이제 좀 머지않았고요. 나중에는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할 거냐? 이것들이 가격이 다운되면서 사람들이 결국에는 많이 쓸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보급이 많이 되는 거고, 보급이 많이 돼서 그 트렌드가 바뀌던데, 그렇게 된다면, 이제 나중에 이대로, 전기차 시대로 접어든다면은, 나중에 내연기관으로서 사람들이 취미로 자동차를 타지 않을까. 내연기관, 내연의 그런 맛으로 탄다. 그죠? 전기차랑은 약간 좀 받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취미로 이제 이것들을, 타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류가 이게 되고요. 전기차 시대 이제 머지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상당히 빨리 도래할 것 같습니다. 자, 니산 고위 관계자가 뭐 전망했다 해서 나왔는데 2025년 보고 있는데 결국 이제 단가가 떨어지고 나중에 정부 지원 없이도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 순수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정말 머지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변화의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자, 하나 더 예를 들을게요. 바로 핸드폰이죠. 예전에 여러분, 커다란 이런 전화기 쓰신 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에서 쓰는 카폰. 예전에 카폰도 있었더라고요. 저 영화 같은 거 보니까. 물론 이거 쓰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쓰셨다면 상당히 부자이신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폴더형도 나왔고, 옛날에 그래서 모토롤라 벨트에다가 딱 차고 다니면 알아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자꾸 이제 소형화, 경량화로 이제 디자인이 된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왔죠? 이제 터치 기능이 들어가서 컬러가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 2008년 아이폰 이 나옴으로 인해서 정말 혁명이 일어났죠. 이제는 접었다 펼치는 스마트폰까지 지금 나오게 될 예정이죠. 상당히 지금 이걸 분기점으로 해서 변화의 속도가 빨라졌고요. 이게 나온 지 지금 10년밖에 안 됐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인터넷도 하고요. 문자도 공짜로 보내고요. 카톡도 하고요. 은행 일도 보고요. 많은 일을 바로 스마트폰을 통해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인터넷 접속이 더 많이 늘어났다는 사실. 그거는 인정 다들 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곁들여 통신에 대한 그런 속도,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5G 시대다. 그래서 자율주행,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운행 성공해서 이 시대까지 왔다. 정말 빠른 시간,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빨리 왔다. 하나 더. 자, 지금 세계 인구가 한 76억 명 정도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산업화가 된게한 절반 정도 됩니다. 자, 이 중에서 무려 51억의 사람들이 모바일 유저들입니다. 67%를 장악했죠. 자, 또 하나. 인터넷 유저들. 인터넷 사용하는 사람들은 43만 명이나 됩니다. 결국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많이 사용도 하실 겁니다. 이게 정말 톡톡한 역할을 했죠. 2008년 이후부터. 그리고 소셜미디어, SNS죠? 소위 얘기하는. 실제 활동하는 소셜미디어 유저들이 34억 명이고요. 뭐 이것도 모바일 유저인데요. 모바일 소셜. 그러니까 핸드폰을 통해서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32억 명. 뭐 비슷하다. 이건 이제 같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 세계 인구의 약 절반 되는 사람이 이미 소셜미디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인터넷을 쓰는 퍼센테이지 보시면 전 세계 인터넷 쓰는 퍼센테이지 보시면요. 미국은 뭐 거의 100%고요. 다반 이상이시면 다 넘었습니다. 선진국들은 80% 이상이고요.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연결됐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지금 태어난 애들, 지금 뭐 초등학생 애들 보면은 이미 모바일 디바이스가 없던 시대들이 아니라 이미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거고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갖고 자연스럽게 사용했던 거기 때문에 이 모바일 디바이스, 스마트폰, 태블릿 PC 이런 것들은요. 그리고 SNS 이런 것들은요. 이미 이들의 일부이고 이들의 뇌의 알고리즘에서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거의 일부가 되었죠. 제가 그 성균관대학교 교수님 강연도 같이 커뮤니티 게시판에 한번 올려드렸었잖아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미 하나의 생각과 사고방식이 일부가 됐기 때문에 이들에겐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차트를 보시다시피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이슈로 인해서 되게 말들이 많았지만 아직은 페이스북이 건재하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페이스북이 꿈꾸는 거, 또 SNS 영상 관련해서 했을 때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SNS의 흐름, 글자에서 사진에서 영상, 그리고 이제 보상으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유튜브가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제 채널을 보시고 있는 것도 바로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비트코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돌, 조개 조각으로 시작해서 금으로 옮겨서 신용화폐로 간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으로 간다 라고 이런 지금 큰 흐름이 있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도 그 큰 흐름, 스마트폰이 등장할 때 사람들은 인류를 결국 위협할 것이다 라고 말들이 많았는데 결국은 다 쓰고 있죠. 큰 흐름을 막을 수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뭐 등장해서 그래서 뭐 이거 안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건데, 얘기하시는 분도 덜어 계시는데, 큰 주류의 흐름은 막을 수 없다. 시대별 기축통화, 영원한 것들은 없었죠. 항상 변화 있었습니다. 이제 이 다음엔 과연 뭘까요? 이거 제가 공유해드렸었죠. 보통 한 100년 갔었죠, 다들. 다 100년 갔었어요. 이제 그 다음엔 과연 뭘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 다음 흐름은 비트코인이지 않을까? 비트코인을 또, 비트코인이 큰 흐름이 된다면, 기축이 된다면은 파생되는 많은 알트들도 같이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큰 흐름은 막을 수 없다. 말씀드렸죠? 아까 자동차도 말씀드렸고, 스마트폰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원래는 스마트폰이 아니죠. 우리는 지금 핸드폰이라 얘기 안 하죠. 전화기라고 얘기 안 하죠. 스마트폰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이 스마트폰을 살고 있는 잠깐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스마트폰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 세대에서는 과연 뭐라고 얘기할지 궁금합니다. 기사하고 해서 쭉 보셨습니다. 흐름들 오늘 또 같이 한번 보셨고, 이와 관련해서 패턴들, 역사적 패턴과 그 큰 흐름을 막을 수 없었던 거,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는 뭔가 크게 변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 안에서 작게 변화하면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작게 변화하면서 그 뭔가 그 변화하는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약간 다르게 변화했다. 이렇게 껍데기는 변화하지 않았지만 안에 내연기관이 변화했듯이,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변화했듯이 어떠한 다른 형태로, 서로 다른 형태로 변화는 여태까지 되어 왔다. 그리고 그 변화가 됨으로 인해서 인류의 문명을 많이 바꿔놓고, 인류의 생활 패턴을 바꿔놓고, 인류의 그런 가치관들을 다 바꿔놨었다.
오늘 이한 페이지에 전 요약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다뤄봤고요.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 좋으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좋은 영상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